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사이트K의 배종찬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소장님 최근에 시장에 이렇다 할 동력이 없는 상황인데 그렇죠. 또 이럴 때는 정책적인 부분에서 뭔가 예. 좀 찾아봐야 될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요즘에는 어떤 것들을 좀 집중을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디에 좀 각국마다 재정적으로 투입이 될 건가. 네. 그러니까 뭔가 각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곳에 좀 눈길을 돌릴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그게 상당히 이제 앞으로 유망해질 수밖에 그렇죠. 없고 전 세계의 글로벌 뭐 안보 또 국방 군사와 기술 경제 가치가 함께 간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이거 굉장히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과연 우리가 역점을 둬야 될 곳이 어딘가. 우리가 종목들을 볼 때도 결과적으로는 뭐 우물한 개구리 마냥 우리가 개구리 마냥 내수만 우리가 볼 수는 없거든요. 우리 구조 자체가 네. 경제 구조 자체가 그렇다면 과연 우리 영역이 더 확대되는 국가 그 나라와 관련된 종목이 뭔지를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순방이 굉장히 저는 주목을 하는 이유가 뭐냐. 네. 다른 순방도 있지만 굉장히 구체화됐다. 이른바 인 순방이거든요. 인도네시아와 또 인도를 순방을 했다. 인도네시아 인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얼마나 되죠? 2억 7,700만 명입니다. 자, 인도 인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전 세계 1위예요. 중국을 앞섰습니다. 14억. 그러니까 이게 두 나라만 합해도 지금 뭐 17억, 18억이거든요. 그죠. 근데 뭐 필리핀 합하면 그러니까 아세안에다가 인도까지 합하면 전 세계 뭐 인구의 뭐 30%, 40%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여기 이제 중국까지 나오면 절반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는 기회가 있다. 특히 이제 중국하고 약간 껄끄러울 수 있는데 이번에 이제 중국과의 관계도 리창 총리와 좀 이렇게 훈훈하게 아주 훈훈하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이어나갔던 그런 점에 우리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인도네시아의 경우에는 2045년까지 또 40조 원이 투입되는 신수도 이전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또 중요해요. 마치 우리가 2030 그러면 네옴시티가 떠오르듯이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결국 해외 건설과 관련된 부분 또 윤석열 대통령이 G20에서는 우크라이나 지원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국내 건설 경기는 너무 안 좋습니다. 부동산 경기는. 어제도 이제 제가 부동산 관계자를 봤는데 울상이에요. 그런데 해외 건설에 대해서는 상당히 정책적으로 정부에서도 지원이 되기 때문에 유망할 수 있겠다. 그런 부분들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고 또 이번에 인도네시아와 정상회담에서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죠. 8조 원대의 전투기 협력 사업에 대해서도 긴밀히 논의가 됐어요. 뭐 당장 8조 원이 우리한테 들어오는 건 아니지만 그 정도 규모로 협력에 나가자 이야기가 된 거죠. 그다음에 인도와 관련해서는 다른 거 볼 필요 없어요. 인도가 이제 1위, 인구 1위예요. 중국이 아닙니다. 인도가 1위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경제 성장률은 6.8% 그러니까 이전에 10년 전에 잘 나가던 중국의 모습을 15년 전에 잘 나가던 그 모습이 지금 인도의 대잡이 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회의 땅은 어디입니까? 중동, 그다음에 베트남, 인도, 아세안이죠. 여기에 우리가 집중을 할 필요가 있고 뭐 유럽도 중요합니다. 미국도 중요하죠. 하지만 쭉쭉쭉쭉 성장하는 지역이 어디냐. 그렇다면 이 아세안에 있는 국가들 뭐 인도네시아나 필리핀, 베트남 그리고 또 인도라고 봐야 되겠죠. 사실 여기서 기회를 잘 잡으면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시장이 될 것 같은데 먼저 인도네시아 쪽을 보고 갈까요? 그렇죠. 네. 인도네시아 쪽에서 우리가 조금 뭔가 협력해서 기업들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곳은 어느 업종을 좀 따져보자면 어떤 업종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조코 위도도 대통령과 8조 원의 전투기 관련 사업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방사는 바로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겠죠. 게다가 인도네시아 하면은 자원의 보고예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광대한 그 섬나라 인도네시아에 수많은 섬이 있죠. 그리고 누구도 지금 아직까지 손대지 않고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니켈이나 망간, 그러니까 2차 전지하고 또 반도체와 관련된 희귀 광물이 있습니다. 자, 중국에서 어떻게 나오냐? 갈륨이나 게르마늄 우리 차단할 수도 있다. 아직까지 차단하진 않았어요. 우리나라에 대해서. 뭐 요소수 이야기도 나오는데 네. 그것도 아직까지는 서로 협의가 되고 있는 것이고.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그런 중국으로부터 앞으로 이제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체할 수 있냐면 바로 인도네시아와 또 남미에 있는 아르헨티나입니다. 잠시 뒤에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인도네시아 인구도 2억 7,700만 명이에요. 이것도 우리에게 상당히 담아면 되고 조금 있다가 왜 또 인도네시아가 수출 시장으로 중요한지도 말씀을 드릴 텐데 그러니까 전 세계 인구 몇이냐? 4위야. 인구 1위 인도, 4위 인도네시아. 2위가 어딥니까? 중국이죠. 3위가 미국이잖아요. 네. 알쓸 신잡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인구가 많다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에게는 시장이 된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죠. 요즘에도 인도네시아가 따뜻하니까 겨울철에 우리가 인도 가시는 분들 많아졌어요. 그런 것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고 저기 세계 최대 할랄 푸드 시장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우리 K푸드가 재료만 바꿔서 얼마든지 뛰어들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도네시아에서도 이번에 MOU가 체결이 될 정도다. 이번에 정의선 회장이 각별하게 또 인도네시아를 가서 여러 공장을 둘러봐요. 그런 이유는 조금 이따 이제 말씀드릴 텐데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지금 인구 많은 데다가 계속해서 성장률도 5.3%. 그러니까 지난해 전 세계의 성장률이 한 3.5%, 3%였는데 지금 인도만 해도 6%대, 인도네시아는 5.3%니까 5%대 중반입니다. 그러니까 성장을 하는 이 나라들과 우리가 굉장히 관련이 있는데 지금 제가 이제 화면상으로도 보여드립니다만 핵심 강물, 또 원전도 연결됩니다. 지금 인도네시아도 신수도 이전을 하면 거기에 에너지가 이제 많이 소모가 되겠죠. 그때 우리 대한민국의 K원전이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신도시 건설이니까 우리의 인프라는 굉장히 좋잖아요. 뭐 현대건설도 그렇고 대림 ENL도 그렇고 지금 여러 가지로 우리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다. 하나도 있고 또 신도시 건설하는데 현대로템도 있고 왜 지하철도 다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은 우리 역할이고 또 보건도 있고 전력, 바이오, 또 전력 분야, LS도 있죠. 이런 분야의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지금 대한민국의 역할을 간절히 호소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다른 정상들이 아세안 정상에 의해서 기시다 총리가 약간 샘을 내기도 했을 것 같아요. 왜? 인도네시아의 조코 위도도 되게 굉장히 친한파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해에 이제 대한민국을 또 방문했었습니다. 또 융숭하게 대접을 했고 이번에 또 아세안 때문에 간 것인데도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한국만 또 따로 한국과 아세안 이렇게 또 정상회의를 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특히나 방산 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국가가 또 허용을 해줘야지 이걸 팔 그렇죠. 수가 있거든요. 그럼요. 다른 업종 같은 경우에는 뭐 워낙 시장이 그냥 커지다 보면 거의 같이 따라가면 예. 되는데 이 방산 같은 경우에는 또 국가 측에서 어느 정도 좀 서포트를 해줘야지 가능한 곳이기 때문에 특히나 방산 쪽은 더 눈여겨볼만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이제 지금 최은행크가 잘 짚어주신 게 그래서 우리가 경제를 볼 때 기업이 할 수 있는 역할도 있지만 방산은 국가가 해결해 주지 못하면 안 돼요. 그럼 가령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폴란드에 팔겠다. 그게 뭐 정부 간의 상호 협의 없이 가능한 일일까? 절대 어린 반푸는 치도 그렇죠.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한국 폴란드의 관계가 지금 중요해요. 안제이 두다 대통령이 그 이야기를 하죠. 지난번에 젠브리디터도 올라 그랬어. 워낙 한국을 좋아하니까. 네. 그 말씀 드렸잖아요. 근데 왜 안 왔겠어요? 젠브리가 좀 잘 됐으면 왔을 텐데. 다음 젠버리 개최국이 4년 뒤에 폴란드입니다. 그래서 막 손잡고 윤석열 대통령이 참여를 했었는데 그건 좀 아쉬웠죠. 네. 그러면은 일단 인도네시아 짓고 왔고 그렇다면 인도와는 어떤 부분이 협력이 가능한 걸까요? 그러니까 인도도 마찬가지죠. 인도도 이 방산도 있고 또 인도는 우주산업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찬드리안 3호가 달의 남극에 무인 우주선에 착륙을 이게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네 번째로 달 착륙이 됐죠. 지금 다섯 번째를 노린 나라가 일본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하고도 뭐 일본하고 뭐 수산물 왔다 갔다 하고 그냥 후쿠시마 복잡한 그게 아니에요. 우주산업도 굉장히 이제 일본하고의 관계가 좋아지면 협력할 분야가 많습니다. 근데 특히 이제 지금 인도의 경우에는 중국하고도 약간 신경전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그 주변 국가들하고도 이제 지역의 맹주로서 군사 안보가 중요한데 지금 K9 자주포가 인도에서 인도 말로는 바지라예요. 놀랍니다, 그냥 바지라. 그러니까 이게 뭐 이 네. K 방산에 인도가 뭐 깜짝깜짝 놀라는 거죠.
인도가 IT 기술은 굉장히 발달돼 있는 나라예요. 왜냐하면 수리 관련된 수학과 관련된 부분은 전 세계에서 못 따라와요. 그래서 인도 사람들이 예전에 영국에 뭐 케임브리지나 옥스퍼드 가면 수학은 다 1등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로 수리 쪽에 워낙 발달돼 있는 인재들이 두뇌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근데 이게 우리한테 도움이 돼요. IT 등 첨단 기술 분야 공급망을 좀 협력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 또 게임 이런 부분들도 좀 우리가 서로 인도를 이야기할 때는 영화 문화 콘텐츠도 상당히 발달돼 있는 부분 발리우드라고 그렇죠. 그러잖아요. 발리우드. 전 세계에서 영화를 편수로는 제일 많이 만들어요. 하루에 막 뭐 수백 편이 쏟아져요. 물론 그중에 볼만한 영화도 있고 볼만하지도 않은 영화도 있는데 그다음에 포괄적인 경제 동반자 협정인데 이게 이제 좀 그동안 좀 지지부진했어요. 그랬는데 이번에 왜 그러냐면 또 이제 중국과의 관계 때문에 좀 주춤하는 게 있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굉장히 미국 주도로 가고 있잖아요. 그럼 인도하고도 굉장히 가까운 관계예요. 그래서 보시면 우주, 원자력, 바이오, 디지털 이게 우리로서는 또 주도주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우리 이 경제의 또 성장 동력입니다. 그대로 연결돼요. 그래서 우주, 원자력, 바이오, 디지털, 뭐 한전 KPS 다 등장을 하겠죠. 그럼 바이오, 디지털 이런 분야까지 공동 연구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인도가 될 수 있다. 다른 거 생각하시지 말고 14억이에요. 인구가. 그냥 차 뭐 한 인구 10명당 한 대씩만 팔아도 게임이 끝납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인도의 지금 우호적 관계가 연결되는데 그런 또 중간에 누가 있냐면 미국이 있습니다. 올해 미국을 국빈 방문한 나라가 두 나라인데 대한민국과 인도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두 나라가 이제 유대 관계를 가져가는데 크게 도움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자 입장에서 뭔가 인도와 관련이 있다. 아직까지는 중국만큼은 확장되지 않았어요. 여전히 아직까지는 좀 부족한데 계속해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나라가 그래서 인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현대차와 기아의 전기차가 굉장히 잘 팔리고 예.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아무래도 연결해서 볼 수 있겠죠? 아, 제가 이번에 정의선 보통은 우리가 이렇게 대통령 순방 갈 때 제일 전면에 등장한 인물이 이재용 회장인데 이번에 안 갔어. 왜냐하면 삼성이 뭔가 갈 데가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정의선 회장, 그다음에 LS 회장, 그다음에 LG 회장 롯데 또 신동민 회장까지 갔어요. 이따가 롯데가 간 이유는 말씀드릴게요. 자, 정의선 회장이 왜 갔냐. 지금 인도네시아의 전기차 1위 기업 어딘지 아십니까? 어디죠? 현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도네시아의 인구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억 7,700만 명. 여기에서 그동안 지난 50년간 인도네시아의 자동차 산업을 장악해왔던 게 어디냐. 일본이에요. 토요타, 혼다, 니산이 다 장악을 했는데 우리 차별 들어가지도 않아. 팔리지도 않아. 그런데 이 시장에 전기차 현지 공장을 만들었어요. 정의선 현대차장의 과감한 결단으로 중국 시장이 잘 안 풀리니까 인도네시아를 뚫자. 그래서 1년 만에 점유율 전기차 1위. 타의 추종을 불허한 1위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기차로 앞으로 대세가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인도네시아의 미래 전기차 거점으로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고 지금 또 이 인도네시아는 공유차도 굉장히 발달돼 있거든요. 그런 것도 지금 전기차로 이제 대체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전동화 기술, 그러니까 전기차라는 이야기입니다. 일본의 독점 시장 균열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런 평가를 그동안에 일본차가 장악했던 그 시장을 현대차. 그래서 이번에 정의선 회장이 LG 엔소라고 또 합작 공장도 있거든요. 배터리 공장. 그것도 다 둘러봅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하면 이제는 정의선 회장을 떠올려야 될 것 같아요. 현대입니다. 현대차 기아의 사실 성과가 좀 어마어마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은 방산 쪽이나 2차전지 재료 쪽에서는 어떤 종목을 좀 주목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그동안 우리가 계속 주목했던 기업인데 저는 한국항공우주 카이에 조금 더 주목을 해보시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어떤 분들은 뭔가 좀 지지부진해서 이제 항공우주 쪽에 카이 쪽에 좀 눈길을 덜 두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네. 이번에 인도네시아를 방문하면서 뭔가 좀 자꾸 풀려가는 듯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전투기 사업도 윤석열 대통령이 8조 규모로 좀 진행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 또 2분기 매출을 보면은 굉장히 뭐 7,335억이나 되고 중요한 건 이거예요. 수주 잔고가 8월 기준으로
25조 이상입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앞으로 이제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있고 LIG 넥스원도 있지만 그래도 항공 전투기 분야는 대한항공이 아니라 한국항공우주가 이 방산 쪽이거든요. 이쪽으로 확고하다. 그러면 그만큼 또 성장 가능성인데 제가 말씀드렸죠. 어떻게 시장을 다변화하는 게 중요한데 지금 우리가 일론 머스크를 떠올릴 때만 참 또 일론 머스크도 개팍해. 그죠? 얼마 전에 또 뭐 맞을 때마다 뭐 새로운 아이디어가 많이 떠올랐다. 뭐 그런 이상한 이야기를 해가지고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초소형 위성 이게 스타링크거든요. 일종의. 네. 그래서 초소형 위성도 미래 신성장 사업에도 착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방사는 뭐냐면 우주항공하고도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우주항공 쪽에서 지금 당장 수익이 나는 건 저궤도 위성이에요. 시스템 쪽하고. 이런 걸 본다면 한국항공우주 쪽을 좀 상당히 밝게 봐도 좋지 않을까. 중장기, 중중장기까지도 계속 발전 가능성이 있는 기업으로 여러분들이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2차 전지 쪽 그리고 요즘에는 뭐 충전기 관련 사업도 계속해서 언급되고 그렇죠. 있는데 이쪽은 어떻게 보면 될까요? 그래서 제가 이거 강조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도 굉장히 좀 주춤해요. 왜냐하면 전신이 일진이야. 일진의 특징이 뭔가 그 종목이 좀 막 뛰질 않아요. 일진 계열사들이 뭐 일진 다이아몬드도 있고 원래 이제 그쪽이 전문이었는데 근데 이제 그래서 일종의 일진 머티리얼즈도 동박, 네. 뭐 구리 쪽으로 해서 동박이 전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성장 동력이 뭐야? 근데 이번에 대통령 순방에 신동빈 회장이 따라갑니다. 무슨 이야기냐? 자, 그 많은 2차 전지와 관련된 음극재와 양극재를 하려면 그 많은 자원들을 어디서 가져와? 인도네시아야, 필리핀이야. 여기서 순방을 합니다. 결정을 하고. 지금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여러분들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게 실리콘 음극재 곧 그 기술을 네. 상당히 또 확보를 해서 양산체제를 구축할 예정이에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원래 동박을 하던 기업이 이 실리콘 음극재를 하면 그게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술 과정에 있어요. 그래서 사실 동박 쪽은 지금 완전 시장을 높은 점유율로 이제 장악하고 있는 것이 지배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전신이었던 일진 머티리얼즈고 지금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니까 이 부분과 연계돼서 상당히 성장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다가 뭐냐 양극재까지도 바로 진출을 하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이게 이제 리튬 인산철 수요가 많은 이 부분까지 그러면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이 기존의 동박 기업에서 바로 이제 실리콘 음극재와 리튬 인산철 이 양극재 기업으로 변모하는 겁니다. 이름이 여러분들 획기적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눈여겨보셔야 되겠고 신동빈 회장이 상당히 지금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많은 비중을 두고 있어요. 무게를 두고 있다는 것도 장점이 될 수 있겠다. 하나만 더 알아보면 여러분들 SK 네트워크스입니다. 근데 SK 네트워크스 뭐 주요 사업하던 거 지금 뭐 HD 현대 오일뱅크에 다 팔고 뭐 남는 게 있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돈으로 SS 차저를 사더랬죠. SS 차저. 여러분들 이름을 들어보면 충전기네. 그래서 이름을 바꿨어요. SK 일렉링크로 바꾸면서 지금 대한민국의 휴게소를 비롯해서 가장 이 일반 전기 차량의 충전 이 규모를 가장 대규모로 확보하고 있는 가장 1위 기업이죠. 지금 SK 일렉링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우리가 지금 인도네시아와 인도를 이야기하죠. 네. 지금 어떤 이야기냐면 국내 1위 시장을 든든하게 확보한 이후에 해외로 바로 진출하겠다. 이 이야기를 누가 이야기하고 있냐면 바로 최성환 회장입니다. 최성환 대표의 아버지가 최신원 전 회장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SK그룹 최태원 회장으로부터 이제 계열 분리까지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투자 자금을 확보를 해서 지금 SK 일렉링크나 새로운 투자처에 지금 이 투자를 하고 있다.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아주 열띤 네. 또 이제 논평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인사이트K의 배종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